엄청 좋아가지고. 월해 형님, 리아이요. 로단 형님 없습니다, 형님. 네. 너구리 형님 반갑습니다. 로단 형, 그때, 누구야, 무사 형한테 지고 나서, 예. 네. 그 200개 빚이 있는데, 아, 300개 빚 있는데 안 싸주시고 지금 잠수 타고 있어요, 로단 형. 제가 인사를 안 받아줘서 안 쏘는 거라고. 매너 뭐였는데, 방제? 이거 맞죠, 형님들? 아이디 한명 바꿨네, 방장이. K.T였는데? 그니까, 지금 여기 방장이 아이디 왜 바꾼지 알아, 여러분들? 홈팀 애들이 전적이 좋아가지고, 어웨이 팀 애들이, 뭐야, 돈독 보고 나가는 줄 알고 방장이 아이디 바꿨네. 지금 보니까. 원래 방장 아이디 이거였거든? 방장 아이디 이거였어. 12,000승, 4,000패. 근데 이제, 애들이 자꾸 나가니까 자기들 전적 보고 나가는 줄 알고, 아이디 이거 초록 색깔 15승 1패짜리로 바꿔왔네. 그리고 아까 전에, 얘흰 색깔도 아이디 바꿔왔고, 빠박이 반갑고, 아이디를 바꿔왔네, 지금 보니까. 전판에 드라곤, 아, 근데 우리 한시 또 이상해. 한시 형님 뭐 하게요? 동타를 프로브 네 마리 때가. 아. 전판에도. 근데 전판 형님은 그래도, 세시 형님은, 그러니까 빌드를 모르는 거지. 유닛을 어떻게 쓰는 걸 모르는 거지. 그래도 내말 결국엔 들었고, 질럿도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. 아니, 근데, 프로브 네 마리는 너무 빠른, 아! 우리 또 월해 형님! 감사합니다. 근데 월해 형님, 주말에 게임 하시지 않나요? 그냥 방송 오셔서 총안 쏘시더라도 월해 형님은 저한테 같이 게임 하자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같이 해드릴 텐데 맨날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? 친구분들하고 하시나? 일단, 아니 형 근데 프로브 네 마리의 정찰은 너무 빨라. 다음부터는 조금, 아, 또 월해 형님 감사합니다. 아, 월해 형님이 스타를 가끔씩 하시더라고. 다른 게임도 하시던데? 스타 말고 디아인가 뭐. 디아 하시는 것 같던데? 월해 형님이 19등. 셀리 누나가 20등인가? 아, 셀리 누나가 18등. 형이 오도한다고? 근데 드라 너무 빠른데? 7드라 해야 되는데? 아, 투테란이구나. 예, 알겠습니다. 오더 좋아. 예, 그러면 월해 형님, 저랑 같이 뭐 늑대도 좀 하고, 예. 같이 공방도 뭐할수 있으면 하고, 예, 말씀해 주시면은 주말에 게임 하시던데 평일에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게임을. 오, 우리 보라님 오더 형인데. 아, 무탈이잖아. 이거 들어가거나 스크린. 대포 왔네, 대포. 아, 근데 전판에 좀 하는 사람들 드라곤 컨트롤로 패니까 좀 재밌네. 드라곤 솔직히 꿀잼이었어. 상대가 날 약간 이제 죽일 듯이 프리칼라가 들이댈 때 개들이 되던데? 아, 왜냐면 내가 드라가 빠른 것도 아니었고, 오드라여가지고. 원래 오드라가 좀 상대하기가 빡세거든요, 그거. 왜냐면 드라가 느려가지고. 아, 3드라면은 좀 괜찮아. 나 자동문.
자동문 오석다리. 근데 내가 볼 때 이 방 패는 게 왜 재밌나면은, 아까 홈팀 애들 슈팅 치는 걸 봤는데, 애들이 전적이 좋아서 나가니까 아이디를 바꿔왔더라고, 얘네가. 얘네 원래 아이디 이거거든요? 12,000 4,000패 적어거든요? 근데 월요형님은 이미 또 열혈이고, 또 이제 뭐 토너먼트 같은 거, 키보드나 이런 것도 스폰도 해주셨기 때문에, 그냥 풍선을 굳이 안 쏘시더라도, 편하게 보러 오시는 거죠. 예를 들어, 월요형님이 약간 방송 오면은 무조건 풍을 쏴줘야 된다는 그런 약간 압박이 있어서 뭐 잘 안 왔을 수도 있어. 근데 이제 풍을 월요형님은 너무 한 번에 많이 쏘셔서 BJ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쏴주면 좋지만 저는 그냥 뭐 100개씩이라도 뭐 꾸준히 쏴주면서 자주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품을 무리해서 많이 안 쏴도. 아, 우리 또 셀리누님은 이제 청주 제일 부자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, 네, 셀리누님은 한 번에 좀 많이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장난입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, 맞아. 미티펑님, 금요일 날, 동무 오실 거예요? 대전 사람이면 와야지. 미티펑은 토너 참가 안 했어요? 아, 난 아까 셀린 누나가 말한 게, 토너가 나보고 토너 안 하냐고, 네. 난 그건 줄 알았어. 그게 아니라, 탈모형 방에서 토너를 한다던데. 그니까요. 누나가, 스티가 오늘 토너 할 거야, 이래서. 오늘 저가 토너를 열라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한시 잘하는데? 한시 시청자인가? 아까 한시가 3드라 했거든요? 와, 한시님 잘하는데? 내가 돌아왔다. 여러분들 이거 100%예요. 네. 이게 약간 이제 내 게임 하다가 약간 시청자인 것 같을 때 눈치 좀 채고 몇 번 칭찬해주자. 어? 이거 한시 형님 플레이가 예사롭지 않은데? 왜 3드라도 할 줄 알고 오더도 완벽한데 이 형님? 뭐 이런 거 한번 다 해주면은 방송 듣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스티가 수고했다. 형이 전판 한시였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100%야. 근데 아까 흰색 FCB 좀 많이 살고 커맨드 살아가서 이거 아직 좀 지켜봐, 이거 좀 더 해봐야겠는데. 우리 편이 아직 히드라 별로 안 좋은데. 아, 네, 아욱시가 메카인 거 몰랐어. 바이닝인 줄 알았어. 실수.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. 네, 호랑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. 네, 깜빡했어. 메카인 거. 아니, 메탈이 겁나 많아.
나 좀만 헬프 좀 와줘봐. 그래도 프로브 다 살고 부탈 많이 죽어서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? 부탈을 프로브 하나도 안 잡고 부탈 죽였기도 근데 드라가 많이 죽네. 위험용으로 딱 뽑겠습니다. 이거 하나면 부탈이 무당 무적이거든 저거는. 넥서스를 깨는 게 낫지, 빨간, 빨리. 타일러 때리고 오고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그래도 이방 애들 못하진 않는데? 우리 아프리 형님도 약간 이제 내가 게임할 때 이제 실력이 궁금하긴 해. 채팅 치는 거 보면 고수야 우리 아프리 형님. 이제 저런 형님들이 막상 이제 게임하는 거 보면은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알았다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내가 필요한가? 아 내가 볼때 흰색 살았어. 봐봐 살았죠. 아니 F10이 많이 살아갔거든. 내가 여기 파일럿 여기다 지었으면 게이트로 일꾼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한 무대 넘게 살아갔거든. 벌써 탱크 떴네. 이거 아직 몰라. 집중해야 돼. 장난치다가 질 수 있는 거야. 끝까지 경기를 장난치지 말고 집중해야 돼. 근데 내가 또 이런 운영 가면 그냥 안 지잖아. 무조건 불리한 거는 그거야. 가무시가 무탈에 갔어야 되는데 히드라를 해가지고 센터 잡히면은 히드라도 못 나오고 무탈도 많고 하니까 투가스네. 9시 멀티 먹고 투가스에 흰색도 이제 7시 두 개 먹겠다. 빨간색 무탈 한번 녹여야 돼 이기려면은. 이거 빨간색 무탈 못 녹이면은 좀 힘들어요. 지금 상황이 딱히 유리한 게 아니야. 우리가 무탈이면은 유리한데 히드라를 가가지고 우리 편이 막 이제 메카 한 방 나오고 이러면은 아 이 정도 날씨는 춥다고 하면 안 되죠. 저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조금 쌀쌀하다. 나는 군대에서 맨날 반팔 입고 눈에서 뒹굴고 구름 훈련했어. 나는 우리는 특전사 출신이라 이 정도 추위는 별로. 추위도 아니지. 너희는 막 얼음 깨가지고 바다 들어가가지고 바다 수영하고 막 헬리콥터 타고 전방 땅 수입하고 그랬던 부대라. 우리는 급이 달랐어. 부대가 일반 부대랑. 제발 비탈 일로 한 번만 날로 와라. 한 번만 딱 뭔가 느낌이 일로 올 것 같아. 이 히드라 좀. 야, 히드라 일로 와봐. 유인하게 비탈. 오야 제발 히드라 와봐. 이거 야 히드라. 업그레이드 완료. 아 왜 앞에 11시로 오냐?
어, 나 갑자기 집중이 안 돼. 어, 대기. 그렇지! 이거야. 이게 바로 역전의 이제 신호탄이지. 역시 스틱이 클라스 나와버려. 이 역전은 이제 신호탄이거든요. 불리하다 했잖아, 내가. 이제 이러면 조금 할만해졌어. 이제 이러면서 나 스틱의 장점, 무한견제. 그러면서 리콜 준비. 프리스타 경험까지 갖게. 불리하니까. 스타론 극복이 안 돼. 아, 팬톤 박지 마.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. 회시 먹고. 제가 이렇게 뭐, 초반에는 오더 잘하더니, 후반에는 하는 것도 없고, 오더도 못하네, 야. 역시 위프타. 3시 걷어냈다고? 3시에 뭐 있었어? 3시에 뭐 없었어? 아, 가지마! 천천히 해야 된다니까, 이럴 때.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? 아! 셔틀이 속옷이 안 돼가지고. 아, 이제 딱 속옷 됐네. 아. 속옷이 이렇게 느리게 돼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역시 아드레날린 됐어. 내 목사일러는 더 필요합니다. 카사르네 템플라 업그레이드 완료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내 생각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앞으로 넥서스 깨지면 안 되는데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아군 전술에 부족할 수 있게. 제라 그니 지하우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연구 완료. 알라소스. 히모스 신경. 이동종 생종. 이소라 생종. 카살레 템플라. 아니,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방송 처음부터 안 보고, 어, 늦게 들어와가지고 헛소리 하시는 형님들. 어, 뭐 홀란도리 형님처럼. 아, 저 정도 진짜 막을 수 있겠다, 니가. 제발, 얘들아, 나 미, 좀, 제발, 포기하지 말고, 지금 쉬어야 돼. 뭐야. 견제 다 들어가서 가난하다고, 애들. 무탈도 다 죽었고. 빨간색 무탈도 없다고. 이게.
애들이 꼭 판을 안 보고 그 펜터만 잡혔으니까 지금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이 포기를 한다고 경기를. 지금 우리가 지금 유리한 경기인데 말을 해줘야 돼. 공방 애들은 이겼나 졌나를 몰라. 상황을 볼 줄 몰라. 다가 안 하더고 애들. 보라는 지금 약간 이제 불리하다 이거죠 상황이. 아 쟤 안 나갔으면 좋겠다. 좀 패시 깨지더라도 좀 버텨봐. 이겨줄게. 테라들 다 가난하다고. 뭐 한 방이면 이제 끝난다. 여기로 갈게요 일부러. 일부러 여기로 갈게요. 왜냐면 탱크가 많이 모여있더라고 여기. 그 멀티 어차피 폰진 아까 일꾼 다 털어가지고 여기 탱크로 떨어지는 게 내가 볼 때 최종의 시나리오야 지금. 여기 참 개꿀이거든. 나이스. 웨잉? 생각보다 안 왔는데? 여기? 미치겠는데? 아 이게 여기는 외벽에 떨어져가지고 병력이 별로 안 왔네. 아 그 약간 폭죽이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리코딩이 많이 안 왔네. 기다렸느라 멀리 격리를 하고 아이어를 위하여 주지 사칼라타스. 아 이거 회시를 막아야지. 보라야 이 돈도 없는데 리콜을 왜 상대방 진영으로 갔나 해. 그치 그걸 막아야지. 아 이제 리콜 많다고. 아비터가 많다고. 나는 이번에 흰색 진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최대한 뭉쳐서 7시쪽 최대한 깊숙이 이번에는 성공하자고. 와우 개많아. 개많아. 아니 상대방한테 패포가 남았게. 상대방 형님들 수고했어. 이건 형들이 못한 게 아니야. 내가 잘하는 거야. 맞는 말 했다. 전혀 얄밉지 않아. 사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얄밉지 않게 패포. 내걸려 내걸려. 지니맵은 이제 진 거 같긴 하죠 이게 상황이. 나도 이제 돈이 없어. 여기 깨야 돼. 여기 9시 리콜 해서 땡크 많이 제거해야 돼. 나도 이제 돈이 슬슬 떨어지면 질 수도 있어요 이거. 여기 탱크에 현재 프로바가 다 녹아가지고 그래. 이거 잡으러 갈 준비하고
같은 생활에 내 생각은 미소라 같은 전설이 부정적입니다. 내 생각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근데 돈이 넥서스가 나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. 아니 근데 야 노랑님 나는 니콜 몇 번을 했는데 아니 견제 10번에 리콜 했는데 씨발 보라 리콜 한 방에 보라는 칭찬을 해주고 나는 칭찬을 안 해주네. 어이가 없네. 나는 리콜 몇 번하고 견제 몇 번을 했는데 내가 할 땐 아무 말도 안 하고.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야, 리액션을 해줘야지. 팀플인데, 하는 것도 없으면서, 리액션이라도 해줘야지. 팀원들이 확, 힘이 나지. 근데 견제를 몇 번을 했는데, 리콜 몇 번을 하는데. 리액션을 안 해주더라고, 내가 할 때. 어, 톡톡 할 뻔 했어.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소라. 아 밑에 봤었나? 아 지지. 나이스. 와 질 뻔했다 그래도. 어 이방 근데 재밌는데? 이방 한 번 더 가야겠다. 이방 솔직히 꿀잼? 얘네 약간 멘붕 왔겠다. 어 근데 테란 승속도도 빠르네. 416이네 후반 그러니까 이게 초중반에 400이면은 느린 거거든요. 근데 후반인데 416 264면은 빠른 거야. 어 그러니까 원래 후반에는 다들 APM 낮거든. 후반에도 저 정도면은 높은 편이야.